거의 보기 한 중짜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밀복이라고 해야 되나? 네. 밀복이 참고해요. 까치복이네, 까치복. 아, 그래? 뭐, 15kg 이거 7만 5천 원. 아, 엄청 네. 싼 거네. 네, 참치는 만 원 드릴게요. 세 마리. 네. 싱싱한 거지? 네, 싱싱한 거. 생태 이건 얼마예요? 생태는 6만원 드릴게요. 6만원? 100마리나 네. 20마리 되네. 아니 16마리 16마리 아 요 놈은 좀 색깔이 좀 볼락 종류 같은데. 네, 볼락 볼락에? 이건 5만원 그랬네. 한짝에 한짝에? 네. 어 이건 뭐 낚시로 잡았나? 네 낚시로 잡았네 전부. 너 몇 킬로나 될까요? 한 20킬로 되겠네. 20킬로? 네. 야 이거 5만원? 네 5만원. 요거 매운탕 끓이면 맛있잖아. 네, 매운탕. 홍어 이거 3만원. 3kg 넘나? 한 3kg 정도는 되겠네요. 배가 통통하니까. 3kg 정도. 면수는 12,000원. 오, 몇 마리 나죠? 12마리 정도입니다. 12마리. 6마리. 12마리. 12,000원. 갑오징어 이거 몇 마리 있는 거야? 갑오징어 8마리짜리네. 씨알은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래도. 백매가는 55,000원. 55,000원. 네. 더 받아야 되겠지. 네, 6만원 받아야 되겠지. 황소거. 황소거는 3만원 그런데. 이게 한 15에서 6kg. 네? 15에서 6kg. 근데 얘도 더 막 노란 기운 뛰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좀 종류가 다른가요? 네. 두를 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네요. 오늘 약간 노릇한 거네요. 그래도 뭐 네, 색깔은 좋은 것 같아요. 요거 가지고 전도 부쳐 먹는 거. 네, 전도 부치고. 지져 먹기도 하고. 어깨는 10kg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0kg? 10kg? 네. 6만원. 6만원? 네. 요즘에 고등어가 좀 잡히나요, 이게? 고등어가 예, 좀 그러네요. 5마리 15,000원. 네. 백종이가 6만원 드릴게요, 6만원. 그냥 백매가 6만원. 서대 이거? 네. 오, 30마리고. 네, 30마리. 얼마예요? 5만원. 5만원. 네. 담개가 맞는 거예요? 번개가 맞는 거예요? 담개라고 있어요, 이게. 살이 좀 두껍고, 곱게. 네. 맛이 괜찮아요? 네, 그냥 먹을만해, 이것도. 뭐. 얘는 어떻게? 2만원. 2만원? 한 3kg 되는? 넘을 것 같은데? 한 4kg, 5kg 되겠네. 이거 새끼네. 되게? 이거 흑갈이라 되는 거야. 아, 흑갈 네, 되는 거야? 네, 흑갈 되는 거네. 얼마요? 이건 얼마 드리지? 100원은? 만원. 만원. 한 짝에? 예? 네? 그건 너무 작아갖고. 네, 이거? 그냥 새꼬시 하는 거지. 그냥 먹으면 되지. 네. 여기네요. 얼마 치고? 동균이요, 5분 부담 바로 한번 해봐요. 5분 부담? 네, 가만히 잡히. 어? 깨끗나? 귓속? 귓속 왜 다리가 부대냐고 말하는 거지? 오징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오징어 6만원. 6만원? 20마리요? 22마리. 와, 많이 싸네. 3kg. 예. 올해는 3kg. 올해. 이건 몇 kg나요? Thank you.
3kg? 4만원. 4만원. 22,000원. 이거 오늘 얼마에? 75,000원. 이렇게 해야지 음식이죠. 오. 초과점이, 이건 한 짜리 얼마에? 16,000원이에요. 16,000원. 씨알이 큰 거예요. 그게 좀, 큰 것 같으네요. 여기에 초과자미, 물과자미. 이게 같은 말이에요. 식혜과자미.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꽃게도 좀 큰데? 응? 3kg인가요? 예. 네. 얘는 어떻게? 얘는 33,000원이에요. 골뱅이는? 이거요. 찾았어요. 아까쯤 너무 찾았는데. 짜뿡. 움직이잖아요.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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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마리. 붕어. 또 이건? 이거는? 12,000원. 12,000원. 말이다. 예, 이건 더 큰 거 같은데? 이건 더 커요. 이건 어떻게? 이건 세 마리 5만원이에요. 이건 참가전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참맛. 5천원. 5천원이요? 참맛 좋아요. 그치, 좋네. 연자동. 어머니, 빠빠. 얘들은 이뻐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다. 그래? 얼마예요? 말이랑 8,000원. 역시 은놈들은 가격이 좀 나와. 봄이잖아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제주도에 좀. 네, 제주 거예요. 제주 거죠? 오, 대구가 엄청 큰데요? 국산인가요? 그럼요, 동해안 거예요. 동해안 거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28,000원. 세 마리? 이거 좀 싸요. 겨울이 아니라. 이냐, 땡글땡글해. 그런 거라. 갑오징어 엄청 크네요. 수입장. 네. 어디서 수입해요? 예멘. 얘는 살 엄청 두꺼워서 드실만 하세요. 또 살이 많겠구나. 엄청 많아요. 두껍고 이것도 엄청 잘 나가요. 그래? 네. 이거 한 마리 얼마예요? 15,000원. 15,000원. 그게 크다. 엄청 커요. 진짜. 이거. 얘들은. 우리나라. 국산 핵감이요? 이건 어떻게? 박스로 75,000원. 8마리. 8마리인데. 75,000원. 엄청 싸요. 괜찮네. 5마리 45,000원. 1마리 9,000원. 덕자구나, 이거. 네. 대구가 싸요. 대구? 대구? 색깔도 좋네. 얼마예요? 2만원. 2만원? 저희 이제 2면수 많아요. 어느 거? 2면수. 얘가 2면수 어디? 네, 생물 2면수. 이건 얼마예요? 한 짜리? 3마리 2만원씩 받아요. 3마리 2만원. 네. 짜?
큰 건 싼데 이렇게 큰 거는 아, 아 그래? 엄청 크잖아. 아 이게 재무 아 똑같아요 가격은? 3마리 2만원 근데 냉동도 팔거든요 저희. 아 냉동은 또 아 가게 냉동은 달리... 수입단이 냉동은 싸요. 그래? 그게 아마 관대서 아마 그러겠지. 네, 그, 좀 잔갈치 많이 팔아서 한 박스 4만원 4만원? 4마리는 꽤 많을 것 같은데 한 50마리? 그래? 이런 거 누가 팔아? 젓갈도 다 넣고요. 튀겨 먹기도 하고. 아 튀기는 건 괜찮겠다. 깨채 먹으니까. 네. 그죠? 말려서 튀겨 닦을 수 있는. 이게 제 조커 이게 아 이건 먹갈치구나. 네. 먹고 먹갈치. 이것도 4만 원. 얘 4만 원이야? 120만 원인가? 120마리. 젓갈 담거나 말려서 콩쥐로 튀겨 넣고. 아, 튀기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떡같이 많이 듣고 싶어요. 이게 목걸이 맛있잖아. 그게 목걸이더라. 근데 햇반? 만 원. 아, 이게 한 장에 만 원이에요? 이거 세포식이래요. 먹을까? 그쵸. 그냥 살짝 올렸다가 싼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세포식. 집에서 할 때. 넣을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 어 이게 장대 아니야? 예. 이거 얼마씩? 2만 원. 2만 원. 야 크다. 참돔 참돔. 싸네. 이거 어떻게? 20만 원에 3만 원. 3만 원이? 3만 5천 원. 3만 5천 원. 와. 올해는 요즘에 우럭 처리 우럭은 이거 전부 자연산이야 양식이라서요. 양식이에요? 양식인데도 많지 않아가고 시세가 싸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이건 2만 3천 원. 야, 이건 특이하게 생기네. 그 장치라는 건데 장치. 장치? 아, 저번에 한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매운 단골도 맛있고. 예. 맛있다가 찜어도 되고 조림어도 되고 비린내 안 나고 맛있습니다. 잘 몰라서 네. 아주 싼데 이제 좀 이제 나고 알려지면 또 시세가 또 올라가죠. 에이 비린내 안 나는 게 좋더라고. 네, 저도 우리장가에도 바닷가 사람들은 뭐 비린내가 나서 안 나도 맛있으면 되는데 네. 우리 내륙 사람들은 비린내 안 나는 게 좋더라고요. 이건 가격이 어떻게? 그거 뭐 12,000원. 12,000원? 야, 이거 뭐. 쌀 때는 만 원도 나가고, 뭐 보통 만 원, 만 이천 원 왔다 갔다 해요. 12마리인데, 그냥. 12마리. 네. 얘네들, 어떻게? 15,000원. 아, 뭐, 1년에 지금 제일 쌀 때고요. 아, 그래? 지금 철이라서. 아, 이게 제철이구나, 이게. 쌀 때인데. 네. 한 짝에 15,000원 골라가면 돼, 아무거나. 간제비도 15,000원. 하모는 어떻게 해? 필요해, 많이. 올해는 많이 들어가지네. 야, 씨, 엄청 크다. 1kg 넘을 것 같은데? 5마리가 10kg. 이렇게 숨이 잘 안 들어오는데, 올해 여러 번 들어가지네요. 엊그제 오셨을 때, 야, 이거 엄청 크다, 진짜. 가만있어봐, 이게 뭐.
이거. 뭐. 완전히 대물이네. 네. 야, 이거, 한 6지, 7지. 아, 그 정도? 아, 이건 가격이 어떻게 하나? 이거? 어. 여기서 판매가 10만원. 10만원? 저것만 해. 거의 한 3kg는 나오니까. 그래? 은분이라고 하나? 저거. 은갈치. 아, 아니, 저 번쩍거리는 거. 저게, 저건 뭐, 저기, 화장품 만드는 데 사용한다고. 반짝이 만들고 있습니다. 반짝이? 무슨 반짝이? 화장품, 반짝이 만들고. 아, 그거 할 때 쓰는 거? 펄, 펄. 아, 그렇구나. 펄만. 네. 껍질을 벗겨가지고. 근데 저게 소화가 또 안 된대. 소화가 좀 덜 돼서 얘는 좀 벗겨야 돼. 그니까. 저희 사실 때 뺏겨주고 다 하죠. 그럼요, 손질 다 하죠. 저희는 이제. 바닷물로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야, 엄청 크다. 요거는 이제 보통 키로에 이 사이즈가 400이니까 키로 하면은 3마리 하면 1키로 2,300 나와요. 뭐 알도 다 들어있을 알이 거고. 있나? 양념장 해도 되고 간장게장 해도 되고 탕 끓여도 되고 쪄 먹어도 되고. 꽃게는 이제 조금 커야 드시는 거. 네. 방어 어떻게? 방어 오늘 만 원서부터 만 오천 원까지. 어, 만 원도 되는 거? 그렇다고. 농어 우럭도 많아요? 우럭은 18,000원. 18,000원이죠. 이거 귀여운 놈들이네. 네, 귀여워요. 안 되면 한 마리, 세 마리 많아. 한 마리 4,000원. 도마꽃 같다. 얘, 얘는 뭐야, 사람? 도다리. 도다리? 네, 이건 막 잡아놓은 건가? 네, 그 7에 7,000원. 7에 7,000원?